아우, 안개가 너무 많이 끼어가지고 오늘 다른 일은 할 수도 없고요. 오늘 감자밭에 작년에 감자 저기 한두 박스 사다 놓은 거 그거 쪼개가지고 이제 심었는데 그 감자밭에 이제 풀들이 많이 났더라고요. 풀 난 거 풀 좀 오전에 한두 시간 이제 풀 베고요. 그 감자밭 고랑에 풀 베면서 나온 그 풀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풀들을 계곡에 가가지고 흙을 먼지를 깨끗하게 털어내고 씻어가지고 비빔밥을 해 먹으려고 합니다. 아유, 뭐, 여기 보면 명아주도 있고요. 깻잎, 명아주, 그 다음에 우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숙부쟁이도 있고, 이제 모든 나물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계곡에서 씻으면 좋은 게 뭐냐면, 이 소쿠리에다가 이렇게 이제 해놓고 살랑살랑살랑 하면은 거의 흙이 다 떠내려가요. 떠내려가고, 뭐 몇 번 이렇게 해두면은 자동으로 이제 세척이 되는 거죠. 자동 세척이. 그 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전자동 세탁기처럼 계곡에서 하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름에 날씨도 이렇게 이제 덥고 날씨도 덥고 그 뭐 먹거리도 시원찮고한데 얼마나 힘이 드세요? 시골은 사람이 없습니다. 도시는 경쟁 시대라 서로가 남을 위에만 쳐다보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시골 삶은 그냥 하루 먹거리 장만해서 먹거리 그냥 그때그때 해서 먹고 그것에 만족할 수 있고요. 뭐 농산물 파동이 일어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국가적인 것들을 피해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걸 해피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골에서 또 농사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또 도시는 도시대로 돌아가고 시골은 시골대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살면은 뭐 해피하는 거냐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고요. 다 각자마다 자기의 그 사명 받아온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고요한 산이 좋았고 오염되지 않는 산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속에서 그냥 내려놓자. 더 갖고 싶고 더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것보다는 내가 어느 선에서 멈춰서 바라볼 수 있는 거. 사람이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이 시골에 살아도 그 시골의 향취라든지 낭만을 즐길 수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냥 뭐 농산물 만들어서 그 약 쳐가지고 막 팔아서 그 팔겠다고 하는 그 노인들 그거 보고 있으면은 야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저는 내가 남들이 하는 것을 안 하고 멈춰서 바라보는 거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이 가졌죠. 저도 땅을 가졌고 내가 먹거리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졌으니까 뭐 만족합니다. 만족하고. 근데 요것도 씻을 때 이제 뿌리 있잖아요. 뭐 거의 웬만한 사람들이 이런 거 다 씻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오염이 안 된 땅에다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 뿌리채 그냥 깨끗하게 씻어서 그냥 먹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들어가야 그 우리 몸속에 있는 나쁜 어떤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어떻게 좋은 먹거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먹어서 또 사회 사람들한테 어떻게 깨워줘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더 이제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자연은 말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그 좋아하는 개송이 있는데요. 개송을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네 탐냄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가 가려 하네 나 오호 개송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네 탐냄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가 가려하네 제 아이디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이에요 그 뜻은 어디에 집착하지 않고 어디에 머무르지 않고 바람이 어디 막는들 그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가두려고 한들 그 바람을 가둘 수 있겠습니까? 바람은 자기가 불고자 하는 곳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유로운 인생 정말 돈을 벌더라도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건전한 먹거리를 찾아서 건전하게 살아간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어요. 어떤 것도 나를 해칠 수 없고요. 정말 대자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내가 떳떳할 수 있고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웃으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속에 진정한 깨달음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